새 전용 구장 시대를 연 대구 FC가 리그 5위로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8승 9무 5패, 승점 33점으로 4위 강원 FC를 한 점 차로 바짝 쫓고 있습니다. 수문장 조현우의 거미손 세이브와 세징야, 김대원, 에드가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앞세운 공격 축구가 빛을 발했습니다. Estou muito feliz de chegar a essa marca aqui no clube, né? Como eu disse, quando eu cheguei aqui eu queria fazer história e aos poucos estou construindo. 시즌 초반 선두를 넘볼 정도로 연승 가도를 달렸고 짜임새 있는 축구로 상위권을 유지했다는 평가입니다. 성적 못지않게 관중 동원력과 흥행몰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높은 관중 증가율 덕분에 플러스 스타디움 상과 팬 프렌들리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독특한 응원 문화와 팬 서비스로 경기당 평균 관중 1만 명 시대를 열며 K리그 흥행몰이의 1등 공신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덩달아 구단 수입도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대비 입장권 수익은 8배, 유니폼을 비롯한 MD 판매 수익도 6배 증가했습니다. 광주 FC를 비롯한 다른 도시 구단들도 대구 FC를 롤모델로 벤치마킹할 정도입니다. Verdade, eu acho que essa torcida maravilhosa aí, né? Você vê aí o estádio cheio. Eu acho que está sendo uma diferença muito grande esse ano para o ano passado. A torcida cresceu, evoluiu e está comparecendo em massa aí. Está de parabéns aí. 하지만 보완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최근 리그 6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대원과 에드가, 홍정훈을 비롯한 부상으로 빠진 공격수들의 공백 때문입니다. 드리블이 강점인 브라질 공격수 히우드와 경남FC의 박기동을 영입한 것을 비롯해 두터운 선수층을 갖춰야 합니다. 대구를 넘어 아시아 명문 구단을 꿈꾸는 대구FC. 이번 주 휴식기를 거친 뒤 다음 주부터 재개되는 후반기에 더 큰 도약을 노리고 있습니다. TBC 김다나입니다.